거기 풀리면 안 되겠죠. 거기 포인트는 안 잡을 건데 그냥 내용만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팔 좀 넣을게요.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그치? 다 다음 주 아니야? 그치? 3월 말이잖아. 5월 초. 5월 초. 5월 2일 3일. 5월 2일 3일? 자, 거기 컬처 링크 한번 쭉 보고 제가 넘어갈게요. 자, Top 5 Special Food for Special Days. 특별한 날들을 위한 다섯 개의 토픽 파이브. 특별한 음식 그랬네요. 다섯 개가 아니면 토픽 파이브네. Sorry. 네 개 나와 있네요. 고기 첫 번째 거는 중국이고, 두 번째 거는 에티오피아, 세 번째 거는 베트남, 네 번째 건 미국이네. 여러분들 아는 음식 있나요? 칠면조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그 훈제 오리 먹어봤니? 훈제 오리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을걸? 그 오리고기인데 약간 그 튀긴 것도 아니고 막 구운 것도 아니고 약간 그 훈연만 나는 거. 어, 약간 스모크 냄새, 스모크 뭔지 알지? 어, 그런 맛이에요. 비슷해? 자, 봅시다. 첫 번째부터. In China, 중국에서 people eat noodles. 누들이 뭐냐, 얘들아? 어, 국수나 면 같은 거잖아요. 면을 먹는데요. On their birthday, 생일에. Chinese people don't want to break the noodles. 중국인들은 면을 끊고 싶지 않대요. To, 뭐 하기 위해서? 오랜 삶을 살기 위해서. 면에 그런 의미가 있나 봐. 두 번째. Donut 이란 음식은 is a chicken curry 래요. 카레 맛 치킨이래요. From Ethiopia에서. Chicken curry? 어떤 것 같은데? 치킨과 카레 어떤 것 같은데? 아니야? 왜냐? 아니야? 그건 진짜 맛있었어요. 태국 갔을 때 항상 먹던 게 있었는데 그 푸팟퐁 커리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게살. 게살하고 커리랑 이렇게 약간 해서 양념을 좀 먹는 건데 꼭 드세요. 태국 가봤니? 태국 나중에 놀러 가면 꼭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쌤은 항상 비행 갈 때 태국 가면 항상 그거랑 볶음밥 시켜가지고 먹었어. 진짜 맛있어요. Anyway, 자, there are a lot of vegetables in it. 그거 안에는 많은 vegetables, 채소들이 있고요. People eat this dish. 사람들은 이러한 디쉬를 먹는다. 일단 디쉬는 원래 접시죠? 근데 여기서는 접시를 먹는 게 아니라 뭐겠어? 음식을 먹겠죠? 여기서 디쉬는 음식입니다. For New Year's dinner. 새해 저녁에 이걸 먹는데요. 세 번째, 반스웨, 반스세, 반스세. 반스세 is a traditional Vietnamese cake. 이거는
베트남의 전통 케이크래요. 약간 떡처럼 생겼네요. 이쪽 보니까 People eat this cake at weddings. 결혼식 때 먹고요. Eating the cake means the husband and wife will have happy life together. 이걸 먹는 건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삶을 같이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거. 아, 이게 제일 맛있게 생겼네. 자, in the United States, people eat turkey. 사람들은 칠면조를 먹는데요. To celebrate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 걸로 하면 추석이에요. 아, 비슷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 수확에 대한 감사를, 미국은 애들아 다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날이 Thanksgiving Day. 그래서 쌤은 교회 다니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따로 있거든, 교회. 그럼 그때 추수감사절을 헌금 내고 그래요. 그날이에요. They give thanks for their food and their health. 사람들은 그들의 음식과 건강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케이?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얘들아,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뭐 할 거냐면 1과 그래머 빌드업을 좀 펴볼래요? 어? 책정이 하나도 안 돼 있네? 숙제였네? 원래 홀수는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옮겨 쓴 거예요. 아, 그 짝수는? 짝수를 책정해야 돼요. 짝수를 책정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짝수 번을 책정합시다. 학교도 마찬가지야? 옮겨 적은 거야? 그 프린트 지금 없니? 그때 홀수 번 썼던 거? 있는지 한번 찾아봐봐. 있다. 있어? 봐봐, 얘들아.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러네, 홀수번은 풀었네. 근데 동명사만 풀었어요? 그 패턴 2는? 안 풀었어. 패턴 2는 아예 안 했어? 감각형 동명사 이렇게? 홀짝 아예 안 했어요? 다 해야 돼요, 여기? 그러면 동명사 짝수 채점하고 뒤에 패턴 2는 다 채점합시다, 일단. 자, 다 풀입니다. 자, 1번, 4번. 아, 짝수번 채점해야지. 2번, 1번, 4번, 4번, 6번, 3번, 8번, 1, 10번, 2, 12번, 2, 14번, 5, 16, 4, 18번, 5, 20번, 5, 22번, 1, 24번, 4, 26번, 4, 28, 12번하고 24번 12번하고 22번하고 24번 22번에 1 24번에 4 26, 4 28에 3 30번에 3 32번 1 34번 3 36번 3 38번 1 40번 3 42번 3 44번 1 46번 2 48번 3 50번 1 52번 1 54번 4 56번 4 58번 2 60번 4 62번 5 64번 2 66번 1, 4 68번 2 70번 3 72번 4 74번 4 16번 3 78번 3
80번 3, 82번 2, 84번 4, 86번에 1, 4, 88번 2, 90번에 2, 92번 1, 3, 94번 3, 96번 1, 98번 3, 100번에 5. 자, 패턴 2까지 일단 다 채점합시다. 1번에 5, 2번에 3, 3번에 1, 4번에 2, 3, 5번에 3, 6번에 1, 7번에 2, 8번 3, 9번 1, 10번 3, 11번 1, 12번 2, 13번 2, 14, 2, 15, 2, 16, 4, 17, 3, 18, 3, 18번 3, 19번 4, 5, 20번 2, 21번 1, 22, 1, 23, 1, 24, 4, 25, 3, 4, 26, 1, 27, 3, 28, 1, 29, 4, 30번 2, 31번 2, 3, 32번 3, 33번 2, 34, 2, 35, 2, 36, 1, 3, 37, 2, 38, 1, 39, 1, 40번 2, 41번 5, 42번 4, 43번 1, 44, 3, 45, 5, 46, 1, 47, 1, 48, 2, 49, 2, 50번 4, 51번 3, 5, 52번 3번입니다. 자, 앞에 쳐보세요. 동명사 거기 짝수 채점한 거 틀린 거 한번 같이 노력합시다. 자, 1번부터 10번 중에 짝수번 틀린 거 6. 6번도 없어요? 자, 6번 봅시다. 자,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 A부터 볼까? Sarah blank listening to music 그랬네요. Sarah는 음악 듣는 것을 빈칸한다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는 암호취를 모르라는 거지. 그치? 자, 1번부터 5번 중에 암호취 아닌 거 몇 번이에요? 일단 인조이 어때요? 돼요. 괜찮지? 피니쉬? 되지? 호프? 이게 안 되지? 그치? 호프는 뭐를 목적으로 취하죠?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그치? 두 번째 B. 마이크 빈칸 to read a book. 마이크는 책을 읽는 걸 빈칸한다는 거지. 자, 그럼 B에서 투부 정사 목적으로 취하는 거 어디 있어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는 거. 이거 뭘 고르는 거니? 둘 다 안 되는 걸 고르는 거야? 둘 다 안 되는. 둘 다 안 되는 걸 고르는 거예요?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 다 몇 번으로 불러드리는 선생님? 3번. 몇 번? 6번에 3번으로 불러줬는데? 3번.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으로 연결된 거. 야, 문제 이상하다. 자, ING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야. 2번에서는 3번 빼고 다 되잖아. 러브는 무슨 목취야? 둘목취지. 둘 다 되죠. 그치? 된단 말이야. 근데 B에서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1번 되고 2번 안 되잖아. 스탑 빼고 전부 다. 스탑 빼고 다 되는 거잖아. 그럼 2번도 안 되는데? 에이, 뭐냐? 문제 이상하다. 문제 너무 이상하네요. 이거 F 치세요 이거. 그럼 해설을 한번 볼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야,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해놔 버렸네. 얘들아 이거 보자. B번에서 2번은 답이 될 수 있는 이유, 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헷갈리니까 확실하게 딱 짚어줄게. 봐봐요. 스탑은 무슨 목취라고 배웠어요 일단. 스탑 아무치. 멈추다라는 스탑은 아무치. 반드시 ING를 목적으로 치는 아무치자 이렇게 딱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예외가 아니고 이제 번외적으로 스탑 다음에 투부 정사가 문장에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목적어의 형태로 온 게 절대 아니야. 알겠지? 여기서 문장 딱 끊어지고 얘는 부사로 쓰여가지고 엄마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그치? 그래서 B번에서 저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본 게 아니라 이 부사로 본 거. 그거 밑에 써놔봐요. B번 옆에가 스탑이 만약에 투부 정사가 다음에 오면 뭘로 된 거라고?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 그래서 마이크는 잠시 멈췄다. 멈춘다. 뭐 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 위해서 멈춘다. 이런 말이 된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B번의 스탑은 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문제예요. 사실 이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냈다? 그럼 내가 다 따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현재시로 썼을 때 책을 읽기 위해서 멈춘다라는 말은 사실 비문이거든. 우리 논법처럼 많지 않거든. 왜냐면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잖아. 애니웨이 이거 풀면서 엄청 웃겼는데 문제 왜 이딴 식으로 아니 좋은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뭐 완전 틀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일은 없고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을 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위험하지 애들이 나중에 목적어를 헷갈리는데 스타은 무조건 암흑치다 하고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21번 중에 딱 써 6번. 훨씬 괜찮아, 헷갈리는 거 있으면. 또. 자, 16번 봅시다. 1번 효율해서. 피스 오브 케이브. 피스 오브 케이브는 누워서 떡 먹기라는 습관이에요. 써놓으세요. 피스 오브 케이브 한 거라고? 누워서 떡 먹기. 어때 이거? 맞아 틀려? 맞죠? 동명사가 주어로 오면 일단 해석 어떻게 하지? 엄마는? 거. 동명사가 주어로 오면 무슨 지금? 간습니까? 이제 잘 왔죠? 괜찮지? 이번 우연히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어, 맞았어요? 맞아. 맞죠? 동명사 주어 남직은 효율이 3번. 위 보스니까 우리 둘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 맞아 틀려? 그렇죠. 라이크는 무슨 목취? 그렇죠. 그럼 플레이잉을 뭘로 바꿔도 돼? 투 플레이로 바꿔도 되죠. 당연히. 쉬어 뭐지 우리는? 공유하는 거야? 그치. 아, common. common 하면은 공통은 뜻이지. 공통은 공통의 흥미로운 것은 sharing.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거 완전 틀려? 틀려. 뭐 어디가? 어디 기술. 그치. 아니 동명사 주어면 반드시가. 그치?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인터레스트가 주어가 아니야. 그거를 공유하는 것이 주어다. 5번 유리. 뭐 틀려? 맞자. 피니시는 무슨 목취?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2번부터 30번 중에 28번 또 30번 또 28번. 업상 올바른 문제 업적지라는 거. 표현 2번에서. 그게 뭔데? Going there. 가는 거. 어디에? There. 그곳에. 그곳에 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치? 맞았을래? 맞아요. Give up 무슨 목취? 네. 맞죠? 이번 맞습니다. 왜 이게? 너 보고서 쓰는 것을 끝냈니? 맞아 틀려? 틀린 것 같아. 어디가? 어울리는 거. Did가 R로 바뀌어야 돼? 아니지? 그럼 어디가 틀렸을까? Writing. Writing이 뭘로? E 빼고 ING. 그렇죠. 아, 거기가 틀렸구나. 야, 여기를 바꿔놨네. 그렇죠. Writing에 ing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를 다 빼고 ing 붙여야지. 그치. 야, 이거? 나 진짜 야갔다. 이거는? 이거 진짜 야갔습니다. 이거 진짜 힘도 붙었네요. 자, 그럼 희열이. 나는 피아노 치는 것이야. 어, 맞아, 틀려? 맞아. 맞죠. Practice는 무슨 목취? 암목취. 그 다음 위원. 공원에서 걷는 것을 유지했다. 아니요, 유지한 거는 계속하다라는 뜻이죠. Keep ing 하면 무슨 뜻이야? 계속 뭐뭐를 하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kept 다음에 지금 working 온 거 괜찮니? 알겠지? Keep 다음에 to 부정사는 온다 안 온다? 온다. 자, 휴이. 질문을 많이 꺼야지. 오케이. 맞아 틀려? 틀려. 틀리죠. 어디가? 마인드는 뭘 목적으로 취한다? 아이디. 지금 투 오픈이 뭐로 돼야 돼? 오프닝으로 돼야 돼. 보시세요. 그리고 우연히 해석 완전 잘했는데 Would you mind? Do you mind? 이렇게 하면은 꺼려하십니까? 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엄마에도 괜찮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일단 그거 배웠니 혹시? Would you mind? 예를 들어 내효리한테 효라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door? 라고 물어봤어.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door?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요 선생님 괜찮아요 여셔도 돼요 라고 하면 답변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좋네. 너무. 왜냐면 마인드가 꺼려라는 뜻이니까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door? 네 여셔도 돼요. No, I don't. 아니요 꺼려하지 않아요. No, you can't. 하면 되십니다. 네 하지 마라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Yes 라고 대답해. 배웠니? 기억하지? 그래서 답이 A, C, D입니다. 30번 갑니다. 엔셋 표정 바르게 쓰인 것 같아, 캐스.
자, 소연 took a family trip last Saturday. 지난주 토요일 날 소연이는 가족 여행 갔대요. She enjoyed ski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스키 타는 걸 즐겼대요. 자, 이거 괜찮니? 괜찮죠? 인조이는 뭐, 무슨 목취? 아무 목취. 스키는 I로 끝나기 때문에 I를 한번 더 붙여주고, ING 붙여주죠? 단자음 단목으로 끝나면, 목을 한번 더 써주고, 저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nd, 그리고 swim in the afternoon. 자, 인조이는 하면 아무 목취인데, swim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swim에 뭘 붙여야 돼? ING를 붙여야 돼요. 자, swim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She stopped to play in the water to have dinner. 자, 그녀는 멈췄다. 자, stop은 무슨 목치라고 무조건? 아목치라고. 근데 이렇게 쓰면 하기 위해서 멈췄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계속을 해볼게. 그녀는 멈췄다. 물에서 놀기 위해서. 근데 뒤에 또 뭐 나왔어? 저녁을 먹기 위해서란 말이 나왔지. 그러면 저녁을 먹기 위해서 물놀이를 멈췄다라고 해야 되지. 그치? 그럼 뒤에 게 맞는 거고 앞에 게 틀린 거겠죠. 만만히 알겠니? 그러면 C를 뭘로 바꿔야 돼? Playing 그래야 물놀이를 멈췄다는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이거 D는 맞는 거죠. 부사적 용법으로. 다음, She finished having dinner before go back home. 그녀는 멈췄다 저녁 먹는 것을. 어때요? 2번은? 괜찮죠? Finish는 무슨 목취? 아목취니까 having 잘 했니? 자, 근데 그 다음에 before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면 했네. 자, before 전치사잖아. 전치사 다음에 뭐 붙여야 돼, 동사에? 동명사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뭐 틀렸지? 그러니까 맞는 건 A랑 D랑 E 세 개밖에 없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1번부터 8번 중에 18번 또 없어요. 18번, 1번 회유를 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읽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되죠. 읽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안 되죠. 그럼 이건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현재분사죠. 그치? 뭔 말은 것이라고 해석이 안 돼요. 이거 현재분사. 진행형을 만든 거죠. 옆에 써는 제가 분사, 현재분사라고 1번. 2번 우연히 우리는 울타리에 그리는 것을 끊는다. 아니지, 여기서 페인트는 울타리에가 목적하니까 울타리에 페인트칠 하나겠죠? 울타리에 페인트칠 하는 걸 뭐 했다? 2번 맞아 틀려? 아, 이거 뭐 틀린 거 보는 거 아니지? 뭘로 쓰인 거지? 그쵸? 페인트칠 하는 것! 그래서 피니쉬의 암흑치로 쓰인 거지? 그치? 동명사입니다, 이거는. 3번 효율이. 3번은 뭘로 쓰인 거야? 동명사죠. 전치자 다음에 동명사잖아. 맞지? 자, 왜 4번? 물을 마시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 요거는? 동명사죠. 마시는 것이라고 해서 주어로 쓰인 동명사. 5번 효율이. 오케이. 여기서는 1번하고 완전 다르지? 형태는 똑같이 is reading, is traveling이지만 1번은 진행형으로 현재 분사로 쓰인 거고 5번은 내 꿈이 곧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호자리에 동명사가 온 거니. 그치? 다음 몇 번? 1번. 효율 이해됐어? 근데 1번하고 5번은 얘들아 잘 체크해놔라. 그 두 개를 비교해야 돼. 하나는 동명사고 하나는 분사인 거.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해석. 해석으로? 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냐?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지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효율적인 방법. 효율이? 자, 39번부터 48번 중에? 40. 2. 2. 또? 없어요? 예. 42번 봅시다. 자, reading books is always interesting to me. 책을 읽는 건 항상 나한테 재미있다. 자, 책을 읽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동명사. 동명사에 같은 걸로 쓰인 걸 고르라는 거네. 1번 우연히 했어? 저는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은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동명사. 동명사죠? 4. 전치사 다음에 쓰이는 건 뭐다 우리 건? 동명사다. 2번 효율이? 책 쓰는 거 제일 끝났다. 그쵸. 2번 뭘로 쓰인 거야? 동명사죠? 책 쓰는 것. 피니시는 암묵주니까 목적으로 ing 동명사. 3번 우연히? 노래 부르는 아이가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쵸. 여기서는 그러면 앞에 있는 보이를 노래 부르는 으로 꾸며주고 있죠, ing가. 그럼 이건 동명사가 아니라 뭐야? 현재 분사지. 그치? 노래 부르는 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형용사처럼 분사입니다. 4번 효율이? 창문을 열어주세요. 아까 했던 거죠? 마인드는 암묵취, 목적어 동명사. 맞아, 5번 효율이? 너의 여동생의 꿈은 뮤지컬 배우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죠? 것 동명사, 보어죠? 동명사. 그럼 다음 몇 번이야? 3번. 자, 그 다음 페이지에 49번부터 58번 중에 질문. 58. 58도? 좋나요? 58번 갑시다. 에이. 자,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다른 하나. 1번 효율이 가자. 부모님을 듣는 거죠? 부모님의 말을 듣는 거지?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은 뭐하다? 매우 중요하다. 1번에 뭘로 쓰인 거야? 동명사 주어죠? 그쵸? 듣는 것. 그 다음 2번, 우연히. 너는 모른다. 저기서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를. 자, 2번은 뭘로 쓰인 거야? 운동하는 으로 해석되죠, 그쵸? 운동하는, 그치? 그럼 이거는 동명사야 아니면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입니다. 네. 지금 진행형 쓴 거잖아, 맞지 얘들아? Is exercising. 3번 효율이. 보는 것, 그치? Like는 줄목 추니까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To watch you. 4번 효율, 4번 우연히. 너의 직업은 책을 쓰는 것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4번은 동명사로 쓰인 거지. 그치? 쓰는 것. 5로 쓰인 동명사. 마지막 5번 효율이.